쉽게 만들어진 자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면서 이 자리를 이 시위 집회 현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 동지님들이 종로경찰서에서 밤을 새면서 이 줄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위 장소를 선택하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종북주사파 악마들이 이 악한 그 영을 가지고 여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수호를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고 여기서 텐트를 치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국회 경비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봉사하시는 그리고 또 다른 일도 많이 하시는 우리 김청현 목사님을 모시고 이분이 여기서 밤을 새면서 제자를 지키시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김청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트루스 포럼이 이곳을 시작한다고 해서 인사 말씀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쪽 좌파는 덜풀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덜꽃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덜에 핀 꽃이여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라. 이것은 나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거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거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은 왜 인물이 되려고 공부를 하지 아니하는가?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을 외쳤던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도산안창호 선생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아이 해버 드림.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대학생들의 희망연대인 테루서 포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벗들이여, 애국 동지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비록 오늘과 내일 우리가 시련을 겪을지라도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코리안 드림에 뿌리박고 있는 꿈입니다. 화이팅!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그 건국 이념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보여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러한 진실을 품고 북한 동포들과 마주앉아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위대한 민족의 통일의 꿈입니다. 화이팅! 어느 날 모든 계곡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구운 곳은 곱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런 꿈입니다. 아멘! 저 만주와 연해주 땅까지 아니 대마도에 이르기까지 회복하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는 꿈입니다. 화이팅!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꿈입니다. 이는 마틴 루트킹 목사님의 명연설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마침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우리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젊은 신혼부부가 그 암흑같은 어둠의 나라였던 이 땅 조선에 신혼여행을 떠나왔던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더 젊은 청년이 이 땅에 첫발을 디디노 기도하였던
오늘 사망의 책상에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라고 기도하였던 이 젊은 청년들의 이 기도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9일부터 시작해서 이 광화문 광장이 빛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 땅에서 텐트를 치고 21일 동안 금식하며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화문 광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꿈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덜에 핀 꽃이여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라. 나는 오늘 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대학생들의 희망연대인 터룩서 포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저는 20대에 이 나라의 마중물이 되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10대에는 남들이 대학을 갔을 때 나는 공돌이로 시작했습니다. 3만 2천인의 첫 봉급은 부모님께 드리고 1년 후 첫 퇴직금은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 기탁했습니다. 남들은 공부할 때 나는 새벽을 달리며 신문 배달을 하며 하루에 6가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후배들에게 등록금으로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해주며 그들 중에 판사도 변호사도 교수도 나왔습니다. 나는 20대의 공장에서 프레스를 밟으며 노동운동에도 불뿌리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찍이 1968년 12월에 울진 삼청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고향 땅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다 입이 찢어져버린 친구의 모습도 죽은 무장공비의 시체도 보았습니다. 이 혹독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라난 저는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운동의 시금석이었던 새마을운동의 청년 지도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회관을 짓기도 하고 도서관을 짓기도 하고 공동구매와 생산을 통한 신용협동과 도농 간의 직거래 장터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덜에 핀 한낱 보잘것없는 들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 들꽃이 홀로 피어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짓밟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들꽃이 무리를 지어 함께 피어났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열광하며 동산을 이루고 철축제를 이루기도 하며 축제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21일 동안 한국교회의 회개와 나라 살리기 위한 구국금식을 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며 광화문 광장을 열고 기도 행진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꿈을 꾸며 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마치는 날에 그날에 한국교회는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시작했고 그날에 세종시 상공에는 쌍무제가 떴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의 성취인 것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터루서 포럼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한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덜에 핀 꽃이여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출발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승리하십시오.